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요즘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부덕한 수치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 미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그 이름이 많이 나오고 LA TV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송구하고 이런 원인을 만든 제공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부끄럽다는 말씀, 부덕의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원로회에 대해 이제 오늘 모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축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축사를 하러 오면서도 과연 내가 부끄러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한일을 이제 이끄는 현직 회장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4년 애틀랜타 한인 원로님들 그리고 우리 애틀랜타를 묵묵히 살아가면서 지켜주신 헌신의 커다란 우산이 되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원로에서 이곳을 지키시는 토양과 씨앗이 되어주신 분들을 회고와 추모해 주시고 그분들을 잊지 않고 후세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박영석 우리 전직 회장님 임기 동안 훌륭한 일을 하신 그 훌륭한 리더로서 오늘 인정을 기하신 분으로서 상표를 받게 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국자 회장님은 한인회 부회장을 12여 년 동안 하시면서 또한 한국학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분들에게 상표를 주신 분에게 경의를 전합니다. 또한 화합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곳 동포사회에 본보기의 원로회를 만드신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